야, 오늘 궁금한 게, 이거에, 이렇게 건데, 지금 12V짜리, M12 PI. 그래서 요놈이, 과연, 버스 공기압을 채울 수 있을지, 궁금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사양상으로는, 120 PSI, 같이 된다 하는데, 여기, 한 95 PSI 정도 넣어도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지금 승용차 뭐한 30, 40대만 넣었는데 과연 95까지 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8V가 나왔는데 12V가 어느 정도 되나 궁금해서 해보겠습니다. 95까지. 과연 버틸지. 그 배터리는 좀 높은 걸로 해봤습니다. 아, 이미 한80 정도 지금 들어가 있고. 과연 12V가 이거를 견딜까? 93.5에서 멈췄는데? 왜 멈췄지? 왜 멈췄어? 일단 성공. 되긴 되네? 지금 제 한 바퀴 했는데 4개 뒷바퀴 할 수 있으면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계속 해볼게요. 이제 두 번째. 아까는 조금 80까지 채웠었는데 이번엔 70부터. 95. 자, 두 개째 성공했는데, 배터리가 지금 반. 봤어요, 반. 자, 뒷바퀴도 한번 해보자. 자, 혹시 몰라서, 공기압 게이지 갖고 왔는데, 요거는 100 이상 읽을 수 있어. 그래서, 보면 90 넘게 나오긴 하네요. 그래서 90가 넘긴 넘는다. 자, 이렇게 까는 법 혹시 그냥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 일자로 까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도 95로. 아, 이제 넣기 좀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50에서 95까지. 이거 배터리 다 쓸 것 같긴 하지만 도전 해보겠습니다. 이제 배터리가 없네. 그래서 일단 되긴 된다. 일단 확실히 맥스 120 psi 적혀 있는데 그만이 맞긴 한다 보네요. 오늘 여기까지. 배터리 여유분이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 이게 총 네 개, 여섯 개가 있었는데 반 개가 지금 6암페어 아워짜리 버스 반개가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지금까지 공개업을 좀 관철이 좀 돼가지고 좀 약간 차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18V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12V로 버스 공기압 채우는 거는 가능은 하지만 배터리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